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 저 제5판 형법총론 1회독 348페이지 제3장 책읽론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제1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그리고 권합니다. 구속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객관적 법구경의 관점에서 내려지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 판단을 의미한다. 책임은 책임은 행위자 행위를 국가 형벌로서 비난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부정적 가치 판단을 가능케 하는 요소들의 총체로서 제3의 범죄 성립 요건이다. 예. 참고로 저의 공부처럼 구성 요건의 해당성은 객관적 가치 판단 아니고 위법성론은 객관적 가치 판단이고 책임론은 주관적 가치 판단입니다. 즉, 사실 판단은 구속요건 단계에서 붙이고 객관적인 판단은 위법성에서 붙이고 책임론은 주관적 가치 판단입니다. 형벌 부과의 최종 조건인 책임에 관한 형벌이론은 오늘날 크게 동요하고 있다. 책임 비난의 전제 조건이 되는 인간의 의사 자유에 관한 문제가 명확하게 해명되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형법도 책임의 적극적 요소를 규정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책임을 조각하는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책임론에서는 책임 개념 및 책임론의 발전을 개관한 후에 형법상의 책임 조각 사유에 관한 규정을 개별적으로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제1절 책임 개념과 책임론의 발전. 로마제 1번의 책임의 의미와 책임주의. 1번 책임의 의미. 책임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의 규범 위반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 인식한 내용에 따라 적법한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한 행위로 나아간 데에 대해 가해지는 부정적 가치 판단을 의미한다. 잠시만요. 책임은 구속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에 뒤이어 검토해야 할 마지막 범죄 성립 요건이다. 따라서 행위자의 행위가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불법과 책임 구별. 불법은 행위에 대한 반가지 판단이지만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반가지 판단도 포함된다. 행위에 대한 반가지 판단의 기준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대해 요구되는 객관적 법질서. 349페이지. 당의 규범인데 반하여. 당의 규범인데 반하여. 행위자에 대한 반가지 판단의 기준은 행위자의 인식 능력과 구체적인 사정에 비춰볼 때 행위자와 그와 같은 당의 규범은 위반하는 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다른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불법과 책임 관계를 당위와 가능의 관계로 대비시키기도 한다. 2번의 책임주의. 형법학에서 범죄 성립 요건으로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책임이 인정되어야 형벌을 부과하는 이유는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는 근거인 책임 요건을 포기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형벌 부과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형법은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만 책임 비난을 가하고 그에 따라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규범 수범자에 대한 법규범의 준수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그로 인해 법규범이 안정화된다. 바로 이 때문에 형벌 부과의 전제 조건으로서 책임이 독자적인 범죄 성립 요건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책임이 범죄 성립의 형벌의 근거지이면 전제 조건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책임주의라고 본다. 책임주의에 의하면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까지만 인정되고 행위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법은 부과될 수 없게 된다. 책임주의는 결과만 발생하면 이에 대해 형벌을 부과했던 결과 책임 사상을 극복하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행위자의 책임이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형벌의 양이 정해질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의미의 책임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치국가적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무엇을 근거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는 형법학에서 해묵은 논쟁거리이지만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들고 다음과 이어서 돌아가겠습니다.